김소니아가 외곽 쪽으로 보내주고요. 박혜진 뒤쪽 뺍니다. 박지현 더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손 집어넣었습니다. 오늘 출발 좋네요. 네. 김진희 안쪽에 넣어주는 패스 외곽 박혜진 수석진 통과 연결 기가 막혔어요. 네. 다시 김소니아 자 열렸습니다. 김진희 석점 들어갑니다. 3-point 그 연습 때 오늘 경기당 평균 18.6 득점에 팀의 에이스 신지현 선수고요. 첫 득점 1쿼터에 올렸습니다. 김소니아 깨끗합니다. 10-6입니다 커너 쪽 박지현의 돌파 백보드 맞춰서 집어넣습니다. 11-6 너무 쉽게 반응했죠. 네. 박혜진 더 좁혀 들어갑니다. 박혜진 페인트 존 걸렸습니다. 다시 김소니아 박혜진 마무리. 아, 박혜진 선수가 이렇게 필드골 하나 넣는데 오래 걸리는 게 거의 드물거든요. 네. 최희샘 치고 들어가면서 바운드 패스 김진희 두 점 이번에 정확합니다. 네. 자 수비가 잘 몰려드는 틈을 잘 던집니다. 신지현 선수가 아주 타이밍이 빠른데도 직전 경기 보면 정확했었어요. 네. 자 안쪽으로 잘 맞았죠. 그리고 네. 김소니아 백코타는 과정에서 수비 매치를 놓치는 경우 많아요. 네. 네, 신지현 선수 좋은 찬스였는데 좀 아쉬웠고요. 조금 짧았습니다만 다시 잡아서 박혜진 두 번째는 네. 림을 통과합니다. 네. 김소니아 치고 들어갔는데요. 상대 센터 앞에다 두고 집어넣습니다. 이정현이 앞에 있었는데 네 이번 이정현 선수 잘했는데 네 김소니아 선수가 백권을 잘 이용해 줬습니다. 나윤정에게 찬스를 만들어 주고요. 석점 네. 나윤정입니다. 이 역할이 바로 나윤정 선수의 역할입니다. 됩니다. 네 한 점 차. 네 마키자 빼주고요. 최이샘의 석점이 들어갑니다. 다시 우리은행의 리드. 현재 5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. 박지현의 돌파입니다. 다 뚫어냈고요. 마무리 짓습니다. 네, 바로 맞받아치네요. 32-32 동점. 안으로 볼 투입됐습니다.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.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 끌어냈어요. 아, 이대 잘 읽었어요. 네. 그리고 박혜진 쪽으로 보내줍니다. 반칙 피했고요. 올라갑니다. 박혜진도 만만치 않아요. 이제 한 점 차입니다. 김소니아 대각선 나윤정이 뜹니다. 석점 들어갑니다. 나윤정 나윤정이 또 한 번 또 한 번 나윤정입니다. 역시나 슈트 났습니다.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리바운드 우리은행 3-2 상황. 오른쪽 건네주고요. 박혜진이 석점을 꽂아놓습니다. 우리은행의 석점포가 터져나기 시작합니다. 다시 박혜진 쪽으로 건네줍니다. 대각선 자 빈 공간을 계속 찾고 있는데 잘 돌아갔어요. 잘 봐줬어요. 네. 안쪽 투입 돌아서면서 김소니아 좋아요. 자, 지역 수비를 깨기 위해서 안쪽 투입됐습니다. 이번에도 성공이네요. 네. 김정훈이 갈라줍니다. 빠르게 최이샘의 코너 들어갑니다. 네. 김소니아가 한번 골밑까지 접근해서 집어넣습니다. 경기 끝났습니다. 62-58 우리은행의 네. 승리. 우리은행에게 3연패는 없었습니다. 결국 이 경기는 대등하게 갔지만 디테일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일단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하나원큐 지역방